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소리 어때요? 마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음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자, 어때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디오가 여기는 원컴이랑 마이크에 들어갈 것 같아서 헤드셋 하나 샀거든요. 오늘 안내할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방송 켰습니다. 아이셔스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미팅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마감이 7월 13일까지예요. 7월 3일까지라서 서우창 새우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루루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산의 아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자, 누룽지빵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간변기 호날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깽깽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하자 핫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허사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헨젤과 그레띠아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체루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트블랙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년 구독 감사드리고, 롯데 거인이설님 10개월 구독, 놀랍게도 좋아님 23개월 구독, 엘슨628님 3개월 구독, 아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작아졌지? 이게 할 때마다 세팅이 참 어렵다. 응? 세팅이 참 어려워. 원컴이라가지고. 김카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당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리노이 시카고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비트원 감사드리고요. 녹치마님 23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후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후원 구독 감사 인사를 좀다못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팬미팅
7월 3일까지인데요. 원래는 하려고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했었죠.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방송 계속 지금까지 해올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신 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훈 차원에서 팬미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7월 10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한 오후 5시. 이거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서대문구로 잡았는데요. 대상은 침착맨 채널 누적 구독 기간 60개월 이상의 회원님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50분으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추린 거고요. 본의 아니게 위에서부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끊다 보니까 이게 마음은 다 모시고 싶지만 현실은 추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려면 위에서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60개월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냥 이제 60개월 이상의 회원님으로 하고 다음에 좀 바로 이어서 뭐 팬미팅을 또 한번 만들어서 좀 추첨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도 안내를 안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에도 안내를 좀 내보내고 트위치 카페에도 내보내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회를 좀 받으실 수 있게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식사 같이 하고 뭐 월드컵이나 티어메이커 정도 하나 하고 뭐 사인회 뭐 정도 하고 선물, 제가 준비한 선물 좀 드리고,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질의 응답 시간? 뭐, 그 정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한 컨텐츠는 준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겸사겸사 인사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생중계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그냥 카메라 한대 고정해가지고 되게 담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침착맨 플러스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이제 초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허락을 해주셔야지 좀 참석하실 때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는 거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물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60개월 이상이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이 신청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택배 수령 정보를 적어주시면 선물만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좀 60개월 이상인 분들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25님 10개의 구독 선물 맞습니다. 영상은 찍는데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으면은 뭐 저만 갖고 있던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영상은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담백한 브이로그로 풀 버전으로 혹은 뭐 잘라서 올리든 침착맨 플러스 채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정 부담스러우시거나 뭐좀 오시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은 요것만 참석이 어렵다. 택배 수령 정보만 적어주신다. 이러면은 선물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7월 3일까지 설문을 봤는데 7월 10일 날이잖아. 빨리 인원 파악이 돼야 돼가지고 동료 방송을 킨 겁니다. 초대 손님 없고 기대하지 마시고 혼자 그냥 담백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0개월이니까 50분 살짝 넘죠.
그래서 요거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시청 양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안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네. 낯가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뭐 그날 뭐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60개월 이상인 구독, 트위치 구독 60개월 이상인 회원님을 로 이제 정한 게 50분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구독 감사드리고요. 이해는 하지만 아쉽구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명공예 작품 액자 완비 낙찰되었습니다. 축하. 낙찰은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아, 된 거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왜 부채 15명이 신청했는데 왜 아무도 안 해요? 그 이후에? 입금 신청하러 가기. 기쁘네요. 될줄 몰랐는데 좋네요. 자, 내정보 구매 종료 낙찰 입금 요청 3명공에 28,570원에 낙찰이 됐네요. 제가 이때 3만 원 걸었죠. 3만 원 걸었죠. 3만 원 걸었는데 28,570원으로 됐네요. 아, 비바일 시네마님 10개의 구독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해야겠죠? 간편 결제가 되나? 잠깐만요. 간편결제, 옛날 간편결제네? 불편결제인데? 옛날 간편결제는 불편결제야. 무통장 입금이나. 알죠? 옛날 거. 옛날 간편결제. 불편결제잖아. 계좌랑 막다 입력하고, 막. 주민등록증 다 입력하고. 주민등록 다 입력하고. 좋네요. 좋네. 이걸로 해야겠다. 아, 이제 뭐 오면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8.
28,000 뭐 안내도 왔고 좋네요. 배송비 선결제. 아, 이거 선결제 안 되면 사람 없으면 또못 받는데. 배송비가 선결제가 안 되네? 배송비 비싸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있구나. 배송비 선결제. 오케이, 선결제 추가. 34만 70원이 됐네요. 34,070원. 34,070원. 왜안 되지? 수정했는데 왜? 안 날라오네. 37,000. 요것만 보낼게요. 아니, 취소 버튼은 바로 있었어요. 낙찰이 돼도 취소를 할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됐는데 그냥 하는 게 낫잖아. 34,070원 더. 잠시만요, 요것만. 아, 구독 고맙습니다. 코베이 옥션께 34,070원 이체하겠습니까? 부채 경매 써놔야겠다. 부채 경매 낙찰. 좋네요. 다 했습니다. 자, 입금이 됐고, 부채가 또 이제, 자, 가서 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베이 옥션. 이게 왜 됐지? 경쟁이 치열했는데, 분명히. 많아도 낙찰되겠네. 나 경매 고수야? 요건데요. 천명공의 작품 액자 완비. 선결제까지 해서 배송비 5,500원. 그냥 꽝 깃털로만 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액자값까지 하면은 뭐 버는 거죠, 사실. 액자 완비잖아요.
액자값까지 하면 돈 버는 거야. 아니, 28,000으로 제갈량 될수 있는 건데, 뭐. 아, 다음 것도 되면 어떡하지? 잠깐만요. 아니, 이게 왜. 아, 내가 여기다 3만 원 박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걸었는데, 이거보다, 낮으니까, 28,000 얼마에 딱 됐나 보다. 그래도 내가 걸은 3만원에는 안 해주네? 그냥 다짜고짜 난 3만원 박아버렸지. 경매 이겨야지. 신형도 나쁘지 않죠. 갖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되죠. 자, 제가 이겼고요. 마이 페이지 보면은 또, 어? 하나가 없네? 경매 중 이게 없네? 아, 입찰 중? 어때? 아, 있죠? 아, 입찰 중. 자, 요거. 만원? 왜 나밖에 없지? 분명히 되게 귀한 작품인데? 개구쟁이. 명대사도 나오거든요? 여자 냄새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구나. 뭐 백태클도 있어요. 바로 살인 백태클. 이게 만 원인데 왜 아무도 안 사지? 관심 있으시면 뭐 등록하셔도 되고요. 뭐 제가 막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더 걸면 저 이거 뺏기기 싫으니까. 아니, 아예 뭐 돼도 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뭐. 마감 1분 전에 입찰하면 3분 연장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관심 없으시면 뭐 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장 팬미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7월 3일까지고요. 서대문구 장소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고요. 신청 기간 3일까지, 7월 3일까지 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또 티셔츠도 나눠드릴 거예요. 티셔츠 비매품으로 딱 팬미팅 때만 입으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별 티셔츠도 한정으로 제작해서 드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도 체크를 해야 돼서 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아요. 빨리 신청해 주시면. 사이즈 입력하는 게 아마 없을 텐데 아마 매니저님이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되실 거예요. 팬미팅 참가 자격 됐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3개월 구독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침착배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3개월은 지금 그 당룬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좀될수 있으면 채팅은 자제해 주세요. 채팅 통제 들어갑니다. 3개월까지는. 자, 이렇게 하고 뭐 안내 다 했고요. 자, 뭐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로 하면은 한결 더 이게 들어오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인스타 골드 새끼 이거 맞아요? 골드 새끼?
총수가 골드 새끼죠. 총수가 골드 새끼. 옥냥이는 아이언 새끼. 자,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브론즈 새끼. 브론즈 새끼죠. 브론즈 4까지 올라왔어요, 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뭐 브론즈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죠? 야, 이거 멋있다. 피규어 쇼핑피아노 보고 재밌어서 하나 만듦. 퀄이 좋은데? 딱히 막 도색을 한것 같진 않은데? 그죠? 원래 있는 부품대로 한것 같은데? 뭐. 이거 뭐라고 그러지? 명칭 이거? 줄눈 입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명칭? 그것도 안한것 같고. 따로 막 이렇게 그, 뭐지? 재질감 그 주는 거 뭐지? 그거? 텍스처 같은 거 이렇게 입힌 것 같지도 않고. 줄눈 시공을 한것 같지도 않죠. 그 건담 하면 줄눈 시공 하거든요. 보면은 건담 건담 줄눈 시공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보면 이제 여기 틈 있죠. 여기 이제 줄눈 시공하거든. 여기 틈에다가 펜으로 그리는 거거든. 건담 줄눈 시공 여기. 요거 하면은 막 무슨 파츠를 막다 이어 붙인 느낌이 들죠. 여기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붙인 느낌이잖아. 사실 하나의 통짜인데 통짜 플라스틱인데 요거 세 개가 따로 붙은 거 같잖아 느낌이. 근데 요거 그냥 막 그리면은 좀 춘실해 보이고 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 건담 같은 거막 디오라마 막 이런 거 보면 요거 이제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 고인물들이 하는 건데 데미지도 막 주고 플라스틱 이런 거야. 플라스틱이잖아. 분명히 플라스틱인데 이런 재질감을 주는 거죠. 금속 재질감을 굉장히 그 무거워 보이는 느낌 있죠. 이런 거 데미지도 주고 때도 타고 막 이런 걸 이제 입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로봇처럼 도색을 미치기 잘했잖아. 요런 데 들어가 이제 줄루는 그죠? 줄눈 시공은 되게 느낌이 있는 줄눈 시공이잖아. 이 틈이 마치 진짜 오래돼서 이 안쪽은 녹슬었을 것 같고, 그죠? 여기 약간 파열되고 약간 벌어진 부분도 있고, 그죠? 생활 기스가 있잖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디오라마는 여러 개, 요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점검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점검도 하고 하는 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고, 뭐 이런 거. 앞에 파손된 거, 여기 막다 부셔가지고, 요런 데미지 준 거, 요런 것도 이제 느낌 주는 거지. 뭐 이런 거. 뭐 먼지 같은 것도 막 붙이고, 막 모래 같은 것도 붙이고 막 하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건담만 이기는 건 불공평해서 건담이 지는 뭐 디오라마를 만드셨나 봐요. 이런 거, 뒤에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나무 같은 거 보면 이제,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팔아요, 이거. 팔아서, 이게 심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심고, 자갈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좀 깔고, 하죠. 책가리 나무. 막 사람들 막 이게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거는 그, 아카데미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4명 들어가 있는 막, 그 군인 같은 거그좀 바꿔가지고 한거 같은데. 크, 그냥 미쳤잖아요. 어때요? 권탱크. 권탱크가 주는 이 구식의 아름다움이 있죠. 권탱크. 이런 거. 팡 하고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이런 연출을 어떻게 했냐, 이거야. 대박이잖아. 이런 거 어때요? 대가리. 대갈통 터진 거. 이런 거. 좋단 말이야. 이런 거. 얘 이름 뭐더라? 빅잠이었나?
걔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 걔 누구야? 걔 셋째. 도질잡이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 솔로몬에서, 그죠? 솔로몬에서. 같이 폭사했죠? 아, 저는 오리진 봤으니까. 이게, 지원 꽤 멋있어. 지원 꽤. 지원. MS, MA. 지원 꽤 멋있어. 간지야. 이런 거 보면은, 간지가 있잖아. 직장. 아, 어때요? 이런 거. 간지나지 않아? 미쳤다. 올빼미 같다. 여기는 짧은데 갑자기 쭉 늘어나. 요거는 그용인가? SD용으로 만든 건가? 그죠? SD용으로 만든 거죠? 이게 실제 비율이죠. 멋있잖아, 이거. 올빼미 같잖아. 야, 이건 뭐야? 창작 빅잠이야? 아이, 이거 느낌이 있어요. 와, 멋있다, 이거. 도질이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튀어나와서 막 기관총 갈기는 게 뭐였지? 이거였나? 여기서 튀어나와서 쏘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 간지잖아. 기관총 갈기면서. 생긴 거는 씨. 걔 악역 같은데. 누가 봐도 악역 같은데. 얘가 제일 멀쩡해. 키시리아랑 걔그 뭐야? 가렌? 기렌, 기렌, 키시리아, 도질 중에 얘가 제일 정상이지. 걔랑, 걔 누구야? 걔 도련님. 자비, 도련님. 가르마, 도련님하고 얘가 제일 정상이지. 그래서 삼국전투기에서는 이 도련님을 원소로 하고 조조를 이그 누구지? 크와트로의 이름 뭐더라? 아즈나블이었나? 샤 아즈나블로 했었거든요. 좀 적절했던 것 같아. 명문가니까 명문가 도련님을 원소로 하고. 얘가 이제 기렌. 이 아저씨 이름 뭐더라? 아빠인데? 데킨? 데킨? 호킨? 호민, 호민이요? 호민잡이. 데킨 맞아? 데킨잡이. 이 사람은 좀 막판에 말년에 좀 약간 현타 온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온 다이쿤이었나? 지온 다이쿤의 그 어떤 그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 골을 쫙쪽 빨아냈거든. 다이쿤을 그 팽개치고 죽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쯤에 좀 현타가 온것 같더라고. 좀 평화로 좀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좀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란한테 암살당하죠. 얘한테, 아들한테 암살당하죠. 얘가 왜냐하면 자꾸 평화를 하려고, 평화적으로 이제 협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전쟁이 필요한 기레는 아빠를 이제 암살해 버리죠. 근데 왜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이게 기습으로 시작했을 거야. 그죠? 지온이 기습으로 시작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지구에서도 반격을 이제 시작하면서 전쟁까지는 안 벌였어. 근데 이 사람도 악역인 거는 그샤 아빠를 한번 담궜다는 거 자체에서 이제 악역이지. 이거 성적 취향이 까다로운 주호민 작가님 버전이네요. 안경이? 어서하네. 예, 키시리아. 키시리아랑 이제 기렌의 이제 그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건담 오리진을 보면은 요게 또 볼거리예요. 키시리아가 그냥 호락호락한 또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그 첩보 뭐 그런 쪽 부서를 담당했고, 기렌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웅변을 하면서 좀 얼굴마담 역할을 많이 했죠. 좀 어둠에서 활약하고 좀 대외적으로 활약하고, 얘는 이제 전형적인 군인이고, 얘는 이제 그 자비가의 좀 약간 미래라고 봐야 될까요? 젊은 피니까 좀 그런 어떤 캐릭터성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제거되고 샤한테 제거되고, 샤가 이제 지온 다이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비가의 원한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얘는 사실 죄가 없지. 그냥 자비가에서 태어나서 그냥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같이 휘말리는 거지. 연좌제지, 연좌제. 한명더 있죠. 다이쿤 딸 있어요, 딸. 얘는 좀 샤아를 실제로 좋아했고, 딸았는 게 서로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샤아가 함정을 파면서 사지로 몰려가지고 죽죠. 뭐 샤아가 계속 이간질도 하고 막 하면서 이게 좀 약간 내부의 균열을 계속 만들어지면서 결국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뭐다 죽지만 건담 주인공은 아무로죠, 아무로. 미네바 자비. 도질 딸. 미네바 자비는 그 얘가 되게 애처가야. 애처가의 딸을 또 좋아하고. 얘네가 이제 건담에서는 악역으로 나오죠. 관상부터가 악역입니다. 악역입니다. 집안이잖아요. 딱 봐도. 예, 여러분들 건담 언제 나왔어? 기동전사 간다. 몇 년도에 나왔어? 70년대? 79년에 방영됐네요. 79년에 여러분들이 79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주인공인 로봇물 나오면 볼 거예요? 다 정의의 사도들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안 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클리셰들을 깨고, 당연히 얼굴에 뭐 포스가 있다고 해서 악역은 아닌데, 그때 당시엔 좀 약간 나눠져 있었잖아. 그게 현실이었잖아. 악역들이 항상 화가 나 있음. 화가 난게 아니에요, 악역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우리 같이 이제, 작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화나 보이는 거야. 근데 열심히 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기렌 봐, 어? 연설할 때그 연설문 몇번 고쳤겠어? 50번 이상 고쳤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헤어라인을 보면 그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얘기 알죠? 시도둑질은 못한다. 보면 진행되고 있죠? 확실히. 미래죠, 미래. 시도둑질은 못한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얘는 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도주는. 난 진짜 오리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거 원작 애니메이션은 좀더 캐릭터가 평면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리진은 좀더 추가된 요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를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오리진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건담 디 오리진 희민이랑 자취할 때 봤던 만화인데 이거 나올 때마다 한 권씩 내가 북새통 가가지고 사서 봤었어. 그림도 미쳤고. 아 이거 진짜 미친 작품입니다. 이거 나 건담 아예 모르던 상태로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 나 뒤에도 궁금하더라고요. 제타도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럼 한번 볼 텐데 이 작화가 미쳤어요 이거 진짜. 북새통 왜 망했어? 제타 요즘 다시 나와요? 왜냐면 내가 제타 캐릭터 뭐 카미유 뭐 이런 애들을 아는데 슈퍼로봇 대전에서 알게 된 캐릭터들이라 내용은 잘 모르거든. 내가 뭐 대충 듣기로는 이제 카미유가 이제 신세대, 이제 그 아무로가 이제 좀 약간 구세대 해가지고 어떤 신구의 뭐 갈등도 같이 다루면서 뭐 화합 뭐 이런 뭐. 아무로는 좀 캐릭터가 내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지만 나는 오리진밖에 안 봤지만 사조영전의 곽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까미우는 신조염녀 양과랑 비슷하고 양과는 당돌하잖아. 좀 약간 발칙한 맛이 있고. 좀 약간 단골 기질도 있고, 좀, 고집도 있고, 뭐, 아무로도 고집이 있긴 하지만, 아무로는 그냥 자기가 직면한 그 위기를 전반적으로는 묵묵히 방황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큰 사고 안 치고 좀 고구마 요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로는 그냥 막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막 이뭐 누가 필요한데 아 내가 지금 심정적으로 힘들어서 막 그냥 갑자기 막 탈주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아무로는 그런 게좀 적었던 것 같아. 금방 수습해 감정을 금방 수습해 가지고. 금방 싸워. 그러니까 타령도 하고 하지만 그게 막 크게 막 급할 때 타령을 안 하잖아. 여유 있을 때 타령하지. 지금 막 샤아가 막 지금 막어다막깨 부술 때 타령하지 않잖아. 아 급할 때 했어요? 되게 빨리 왔는데 분위기 봐가면서 타령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제타도 보고 싶고 더블 제타도 한번 보고 싶고 근데 좀 기체가 좀좀 뇌절이죠? 좀 뇌절기가 있죠? 그래서 슈퍼로봇대전에서 얘가 제일 화력이 좋죠. 얘가 이제 맷병기가 있죠. 그죠? 맷병기 이제 셔틀이지. 제타도 조금 당시에는 말이 있었을걸요?
이게 대박이야. 이거 변신하는 게 대박이야. 작화가 미쳤잖아. 마크로스 짜퉁이라고요? 이거? 이거요? 이거 그냥 전형적인 그거잖아. 차선불기잖아. 그냥 비행기면 비행기, 로봇이면 로봇 하나만 해. 왜 차선을 물어? 그래,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박쥐야? 안 봤는데, 난 이거 안 봤는데, 이제 여기에 그 우주적 아이돌이 뭐 전쟁을 막 멈추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으로. 이거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노래도 막 좋다고 하고.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냥 컨텐츠가 뭐 있어. 나 이거 실제로 샀었어. 이건 뭐야? 이런 컨텐츠도 있어요? 얘가 멋있어.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바리에이션 장거리 버전. 아, 얘가 왜 멋있냐면요. 그 과도기에 있는 그 허접함이 멋있어. 이럴 거면 팔이랑 허리, 머리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여러 번막 고민하다가 방황하다가 나온 중간 세이브의 느낌. 그 느낌이 좋아. 이때만 해도 다리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다리로 이렇게 하는 게안 돼가지고, 이게 범용성이 더 좋아가지고, 이 캐터필트를 달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갈 거면, 손은 왜 놨냐, 이거야. 손을 놀 거면은, 뭐 집으려고 놓는 건데, 그쵸? 포대의 뭐 각도를 최대한으로 뽑기 위해서? 그렇게 관절을 두 개를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만 관절을 놔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뭐, 두개 놓으면 뭐더 각도가 좋으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보면은 드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반동이 그렇게 없어. 만화에서 보면은. 요런 게 이제 반동이 있어야지. 자쿠탱크는 급하게 박아낸 거잖아. 정식 모델은 아니잖아, 자쿠탱크는. 급하게 대가리 막 껴가지고 한 거잖아. 이런 것도 막 전쟁 중에 막 부품 없으면은 막 여기다 건담 대가리도 막 끼우고 그래요. 자, 08소대도 애니메이션은 봤거든요?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거의 안 봤는데 08소대인데 왜 봤지? 내가 본 이유는 순서가 이거야. 이걸 내가 왜 봤냐? 에스디 건담 캡슐 파이터를 했어. 그리고 순서 08소대 본 순서 보게 된 이유, 내가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보게 된 를 재밌게 함. 이때 당시 PC방 가서 설치도 안 되는데 아저씨 여기 캐파 있어요? 캐파 돼요? 막 이랬어. 왜냐면 캐파 되면은
그 포인트 같은 거 보너스 주거든. 안 보여? 아, 그러네. 빼먹자. 이거 원컴이니까 불편하네. 캡슐 파이터를 재밌게 함. 2. 거기에 나오는 북부 커스텀이 간지남. 북부 커스텀 나온 애니메이션 몇화안 된다길래 이렇게 해본 거야. 여기에 육전형 건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건담인데 되게 많이 나와. 원래 건담 만화에서는 건담은 하나잖아. 얘네는 사실상 짐이야, 짐. 대가리만 건담이고 양산형 건담이라서 대가리만 건담으로 넣은 거지, 사실상 막,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얘네는 이제 확실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아무로 같은 거 보면 혼자 생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차력쇼를 하잖아?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딱, 가용되는 그 모빌 슈츠 딱그 정도의 느낌이야. 오히려 적이 그 차력쇼를 하고 여기는 이제 막 같이 막 건담 몇 마리씩 막 나와가지고 막 경계하면서 막좀 약간 더좀더 리얼한 느낌이지. 팔도 뽑아버려. 이거 작화도 좋았어요. 이거 명작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 그냥 좀 볼만하다. 좀 약간 뭐라고 어떤 느낌이냐면 딱그 느낌이야. 그막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때막 탱크 막 부대 있잖아. 아, 또 메모장을 지워야 되네. 탱크 부대 있잖아. 탱크에 그막네 명씩 들어가잖아. 그런 팀의 느낌이야, 그지? 그래서 막 얘네가 막 같이 막 여기 막 점검 막 정비도 하고 막 여기서 막 쉬기도 하고 막 그래. 여기다 막뭐 달고 막 여기다가 막막뭐 무슨 막막 광주리 같은 거막 달아가지고 막막 그물 같은 것도 치고 막막 한단 말이야. 좀더좀 현실 그 군부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요거는 어딨어? 이 아저씨가 간지잖아. 이 아저씨가 설치고 여기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아프사라스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씨 징그러. 아프사라스. 캡파이도 나오거든. 자쿠대가리. 자쿠대가리 달아놓은 건 그런 느낌이야. 그냥 R2D2 대가리 그 붙어 있는 것처럼. 대가리, 그 우주선에 대가리 붙어 있잖아. 그냥 딱그 대가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하는 용도로 넣은 것 같은데.
CPU 박아넣는 느낌으로? 알투디투 말고 그 씨, 그 형제 있는데. 요 대가리 붙어 있잖아, 이런 거 막, 뭐지? 우주선에. 나 스타워즈는 안 봤거든? 신안주? 신안주? 이건 좀 너무 같다. 나 같은 아저씨들은 너무 화려하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실용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뭔지 알죠? 실용이 아니고, 그냥, 의전용. 의전용 느낌. 좀 이렇게 그 평시에 그냥 멋부린 그막그 외국 중세 갑옷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장식성 갑옷 있잖아. 유럽 갑옷 장식 화려한 거 막. 이게 없네. 아무튼 그런 거. 좀 투박해야지, 어? 이래야지. 이게 제일 시리즈 많은 거 아니야? 투박해야지, 좀. 그래야지 막 갈아낄 때도 좋지. 얘가 제일 많을 걸막 흰색 자쿠 뭔 자쿠 뭐뭔 자쿠 막 어? 막 무슨 뭐 지온의 뭐뭐뭐 뭐, 뭐 하얀 늑대였나? 막 그것도 있고 막 있잖아. 뭔 자쿠 뭔 자쿠. 이거 봐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는 건가? 딱 돌아가면서 어깨 딱 걸으면서 쏘는 건가? 가르마 전용 자쿠. 뭔 전용 자쿠? 전용 자쿠 치면은? 샤만 나오네? 크, 이거 봐. 근데 이게 빨간 자쿠가 실제로 성능도 더 좋을걸? 왜 이렇게 키티랑 연결을 못 시켜서 안달이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키티 자쿠가 있어? 팬미팅 7월 10일 날 합니다. 그 카페에 공지 있거든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 넣어주세요. 이거 60개월 이상만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제한 없이 그 추첨을 통해서 한번 또 마련을 해볼게요. 가르마. 이게 가르마야? 가르마는 왜 똥색을 타고 다녀? 되게 귀족적이지 않은데? 뭐 하얀색도 있고 막 그래. 이거 신 마츠나가 전용. 이건 뭐야? 아나벨 가토 전용 자쿠. 아나벨 가토 전용 결국. 자쿠 짬통 자쿠인데? 짬통 자쿠 아니에요, 이거?
신 마츠나가가 쓰다가 남은 부품 폐기할 때 쓸만한 거 빼서 여기다 옮긴 것 같은데? 신 마츠나가 이거 퇴역하면서 짬통 잡고. 요구에서 변형된 건데, 돔도 간지죠, 돔. 호버링, 호버링. 여기서 바람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네. 얘는 안 걸어다니겨. 얘는 간지야. 다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다 떠댕기는데. 그러니까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떠댕기고 싶으면 떠댕기고 뭐 이러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되게 커요. 여기 뒤에가 선풍기가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다이슨 원조죠? 팬 없는 선풍기거든? 팬 없는 선풍기? 이 안에 있죠? 안에. 다이슨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 거야. 간지잖아, 야. 약국 표시도 간지고. 도움은 확실히 거기에서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 요거가 확실히 찰떡인 것 같아. 그지? 요거 요게 아니고 요거 바슈카포 실탄 쏘는 거. 지오는 실탄이지? 그지? 지오는 실탄이야. 자쿠 따발총도 그렇고. 아이고. 왜 옷이 자쿠라고 쳤는데 요거지 요 맛이지. 평소에 뭘 검색하냐고요? 이거는 그 뭐야? 무슨 모드라고 그러지 이거?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다 똑같이 나올걸? 시크릿 모드라? 야 이거 봐. 자쿤데 아래는 돔이야. 진짜 짬통이다. 뭐야 이거? 이 짬통은? 고기동 시작형 고기동 시작형 자꾸 고기동 자꾸네. 그래서 여기 이게 있구나. 다이슨이 고기동에서는 이제 좀 미끄러우니까 항상 설이 있고. 멋있는데 좀 약간 짬통이다. 여러 개가 다 있네.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진. 오리진에 나와?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오리진에서? 침착맨 체형 보는 것 같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60개월 이상 구독자분들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갈까요, 이제? 내일도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자,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장? 근장 한판 보여드려? 아,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편하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사이즈 조절이 안 된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4대 3 비율이 뭐예요? 없네? 아닌데? 없네, 애초에 없네. 아, 이게 모니터가 하나면 이게 불편해. 방송할 때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모니터가 옆으로 길쭉한 거거든. 꽉 차버리니까.
요걸로 해야겠다, 요걸로. 요걸로 해야겠다. 하나를 또 파야겠네. 죄송. 스팅크. 아씨. 옛날에 삼국지 이렇게 했나? 아, 됐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무선 헤드셋도 샀습니다. 데스크탑 소리가 안 들린다? 진진! 진진! 그리고 복잡. 됐나? 아아. 너무 크게 들려요? 진진. 진진. 이 정도? 세 칸? 진진. 오케이. 자, 하나 해볼까요? 네 칸? 벌써 네 칸. 진진. 어디 할까? 삼국지 14. 아, 300비트 감사합니다. 엑스가 10이죠. 좋아. 이런 것도 재밌어요. 조가 분열. 조조가 갈라지는 거야. 그 조비, 조창, 조식 이렇게 하고 얘조 하나는 이렇게 한명더 있는데 넷째 조우, 조우였나? 조웅, 조웅. 요것도 있고. 가상 시나리오죠. 요거는 이제 주유의 천하 이분계
이거 성공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아, 비트 감사합니다. 유비한테 여기 익주 내가 먹어줄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성공했을 때. 그리고 금마초 비상은 마등 죽고 나서 밀고 갔을 때 성공해가지고 장안 먹었을 때. 하북패자 원소는 관도대전 원소가 이겼을 때, 조조 존망했을 때. 요거는 뭐지? 동승은 헌제를 조조에게서 구하고자 마등 유비와 함께 헌제를 허창에서 탈출시키는데,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마등과 유비 전사하고, 마등군은 마초가 이끌고, 유비 쪽은 장비가 그 뜻을 이어가서 이제 하는 거지. 장비 혼자 남아. 조조 쪽에 관우가 가 있나? 휘하 부적. 없네. 이런 버전. 이거는 위헌이 그거 촛불 안 꺼서 수명 남은 제갈량. 수명 연장 성공했을 때 제갈량. 이거는 성씨별로 모인 거. 하씨끼리 모이고 장씨끼리 모이고. 그래서 장은 많아가지고 장은 여러 개 있어. 올스타전 수명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요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 버전. 한번 줘. 뭐하지? 아니네, 성씨는 다른 거네? 뭐야? 그럼 아까 그건 뭐야? 아, 연고로 모인 거야, 연고. 출생 지역. 아니면은 그 뭐지? 맞붙은 그 성향 따라 모인 건가? 성향? 그래? 이건 한번 볼까? 조비 친숙한 이들끼리 오자. 아, 조에는 장합하고 또 이어져 있으니까. 장녀는 도적끼리 모이고. 아, 도적들 내노라하는 도적들이 다 모였어요. 이런 것도 있고. 종회 사마망 종회. 늙은이 이거 늙은이 좋아. 황충황캐 엄한 윤 하야면 다 들어와 있어. 하야면 하얀 나라. 하얀 나라 일러스트 하얀. 오 뭐야, 하얀 나라 아닌데 왜 들어와? 하얀 나라만 들어오는데. 능력 여긴 나이가 없어요. 가상이라서 나이가 없어. 하얀 나라 감령. 아, 오해 개성적인.
이런 시나리오는 그각 세대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명이 없을 거야. 아, 뭐 하지? 지제철리 저깬 걸로 돼 있네요? 아, 좀 그거 하고 싶은데. 너무 또 인지도 없는 건또 하기 싫은데. 봉순찬이 이겼을 때. 원수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 원수라고 합쳤네. 아, 이거 관우. 성시페란으로 갈까요? 성시페란으로 하고 신장수로 갈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주범인, 이병헌, 김정환, 박재성, 기린님, 종수, 용원이. 이거 스탯은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랜덤. 원량이요. 성채요. 개보건님. 밥보기. 기열이요. 타요님. 쌍배님. 도영. 대진님. 이세화. 따윤이님. 성혜영. 이렇게 만들었었어. 이때 일러스트 최대한 비슷한 걸로. 원래 이거 기존에 있는 일러스트야, 나. 나머지는 이거는 고대 장수고 할까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할까? 너무 많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침펄풍, 종수, 잉량이. 아, 너무 많은데? 아, 나이 일러스트가 너무 웃겨가지고 듣고. 애기도 더? 영태요. 나이 정도만 할까요? 아, 전상민도 웃긴데. 딱 생각까지만 하자. 백상현. 여자는 닮은 사람이 좀 없더라고. 여자는 좀 약간 개성파가 없고 다 그냥 고만고만해. 직박이요? 딱요 정도만 할까요? 아, 근데 너무 많은데? 그럼 다 듣고 우리 편은 그거 하자. 신무장 등장하고 신세력을 해서 우리 편은 따로 하자.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이병건 세력 어디로 할까요? 여기가 제일 좋긴 해. 끄트리에서 소소 소. 천수로 갈까? 수추.
야, 하우돈 있고 뭐 난리도 아닌데 여기? 여기 할까? 여기 하자. 수춘에서 시작하자. 자기 없음. 아, 자기도 할수 있어? 황제로 할까요? 어때요? 수춘의 황제 이병건으로. 스택 구리니까 이걸로 하자. 뭘로 하냐면은, 수춘은 대대로 이제 황제 나오는 땅이니까. 등신은 왜 있어? 하남자니까 하로 가죠. 아, 상남자니까 상으로 가. 상중하 다 있네. 상중하 다 있네. 색깔은 좀안 쓰는 거. 요거 할까? 민트색. 신세력 하나 더 만들까? 멸망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베드라지 아닌 사람들 하지 말자. 신무장 배치. 이렇게만 해. 자, 아, 주준이자 상에 넣어야지. 상에 넣고. 제아로 등장하게 하자. 안 넣으면 랜덤이야? 오케이. 됐어. 그리고 등장 다돼 있고. 그렇죠? 황제, 피아보자. 특급으로 가야겠죠? 궁극은 진짜 어렵고. 아, 나 이거 다 까먹었는데, 하는 법. 지제천리 특급으로 했을걸요? 궁극은 그게 안 돼. 필살기를 못 써. 기어리형. 전략을 펴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의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남의 지역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줄을 또 통일하면은 보너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시작했죠. 이것도 먹으면 좋죠. 빈 땅이 있는데 왜 나는 만 명밖에 없어? 다 3만 명씩 있는데? 아, 황제라서 이거 입력할 수 있네? 괴삭이네? 오, 나 무력 왜 이렇게 좋음? 아, 근데 통솔이 낫네, 또.
이게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요. 랜덤으로 찍어서. 그나마 밸런스 맞는 게 직박이요? 진법도 봐야 돼, 이거 사실. 전법. 치료가 있네. 강습. 진정. 아, 몰라, 이렇게 가. 하고. 인제. 3세. 아, 이것도 없구나. 이걸 해야 돼. 시정을 먼저 해야 돼, 이거. 나는 왜또 침략 황폐야? 개꾸졌는데. 지력, 기혈령. 기혈령 가고. 전투 필요하죠? 우중이 밖에. 와, 이거 3군 강화 좋은 거 있네? 되죠. 와, 총수, 이거 좋은 거 있네? 경세재민. 하나씩 다 올라가는 거. 명령서 증가하는 거? 이거 하나 넣을까? 이거 깎아주거든? 나랑 똑같아가지고. 넣고. 딱히 막 좋은 게 없네? 국수? 3. 철수인데? 철수 필요해? 필요 없는데? 이걸로 하자. 하나 더 넣을 수 있거든? 내구성성. 3칸. 내가 완전 패급이네. 내구도 좋긴 해. 지금 할게 내구밖에 없거든. 이것만 해도 3개가 줄어드네. 되돌아질 신장술 신세력 저렇게 가고 이거는 먹어놓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 자극하지 말자 이건 여기 땅이고 얘는 얘 땅인데 얘거 괜히 하면은 자극하지 말고 보상 뭐 이렇게 충성도가 없어. 금도 없는데. 금 주고. 관직. 관직도 싸우는 사람한테 주면 좋거든? 이게 없으면은 3000밖에 못 나갈 거야. 나갈 때 할까? 이거는? 나갈 때도 되잖아. 아, 또뭐 했더라, 내가? 탐색. 오케이. 아, 내정도 있지. 아, 이거 다 맡겨야 되는데. 아, 모집 직박형 있네. 아, 훈련은 없고. 아, 이거 한 명은 안 돼. 해야 할게 너무 많다. 자, 지내.
명령서가 너무 부족해. 어? 풍씨 발견. 풍씨는 누구야? 지금 점령하고 있죠? 너무 나대지는 말들어 갑시다. 여기까지만 먹을까? 제갈량군이 오고 있대. 수편 방면으로. 제갈량이 온다고? 어디 있는데? 제 여기? 6,000명? 뭐 별거 아니죠? 보상. 영태형은 줄 필요 없고 정현이까지는 주지 말고. 그리고 출정 한 명 나가죠. 여기 먹어야 되니까. 뭐야 이게? 군단? 뭐야 이게? 아, 출정이 아니구나. 출정은 전체 그거지. 나 진짜 다 까먹었다. 진영 빠른 게 뭐였더라? 추행. 얘 영태형이 갔다 오는 게. 그리고 내정도 해야 되거든요. 훈련. 내정, 지형 내정. 이것도 해야 돼요. 자동 임명을 하면 좋은데 일단. 상업이 제일 많이 필요할걸요? 아,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상업부터 해야 돼. 돈이 진짜 딸려. 자동 눌러서 상업을 할까? 이 정도로 하고 명령서 10개 남았으니까 등용. 풍씨가 아까 있었죠. 필요해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진짜 부족해가지고 하고 즉박형 보내고 남은 걸로는 이게 다 이제 그 동전 줄게 하면 되거든요. 외교로 좀 해놓을까? 아 근데 돈 없어. 진짜 애매해. 금 이거밖에 없어서 못해 애초에. 아, 그 담당이 없는 애들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럼 한 명밖에 안 되잖아. 할게. 아 괜찮아요?
1일이라서 괜찮대. 나머지는 일하겠지. 1일이니까. 오케이. 진행. 여기 찍고 오고. 여기 이게 많이 색칠하면은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뭐야 이거. 이거는 확실히 쳐들어오는 건데? 창자도 발견했어, 창자. 오케이, 풍시 들어오고. 아. 진둥군 나한테. 어, 서왕군도. 아, 이거 외교가 좀 힘들죠? 어? 얘네 봐. 왜 두 명이 나오지? 서왕군, 제갈량군. 이거 두 명이나 올 리가 없거든, 이거? 그죠? 얘네는 이거 확실히 오는 거죠? 어? 서왕군. 주는 모르는데. 6,000명? 여기 더 이상 갈 데가.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서 싸워도 되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찍으면은 나오는데. 기춘. 기춘 어디야? 그죠? 얘도? 유관. 오케이. 얘는? 유수함. 아, 이거 빈 공간인 줄 알고 오나 보다. 우리가 먹으면 안 먹을걸? 갑자기 바뀔걸? 자, 지금 이거, 이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우리가 뭐냐면은요, 상인으로 이런 것도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금이 10이면은 군량 30일 때 군량을 팔고, 군량이 막 80, 70, 80까지 가면 사고, 이것도 해야 돼. 자, 일단 탐색도 하고요. 계속 해야 돼. 전진. 등용도 하고. 창자. 야, 창자 좋다. 창자 미쳤는데요? 전진. 홍씨가 또 데리고 오고. 여기까지 줄 필요 없고, 돈 아끼고. 그리고 내정. 효율적인 사람 있을 텐데. 한 명 있네, 한 명. 풍씨가 들어왔네. 좋아. 하고. 요것도 해야 돼. 요거 좋아. 제안. 아, 요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거 별로랬죠? 효율 별로 안 좋다고 했어. 요거는 할 필요 없잖아. 나머지는 없으니까 또 탐색하고 끝내. 막 포상하고. 아, 탐색하고. 오케이. 명령서가 남네? 홍씨가? 아, 이거 필요해. 명령서 필요 없어. 이거, 이게 짱이야. 지금 어차피 명령서 남잖아요.
줄이고 진행? 이거 어차피 할 거 없죠 이제? 오기 전에 먹고 풍경이 빨리 먹고. 아 풍씨가 9호야 개꿀이죠. 창자. 아. 어 조금씩 긁어. 아. 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돈 많나봐 얘네는. 야 이거 박 터진다 얘네 진짜. 상황. 상황 가는 길에 이게 뭐냐면은 또 사람 또 다시 고용해야 하다가 좀 귀찮아. 정수 그것도 그거 항상 봐야 돼요. 시세 시세가 어디 있더라? 옛날에 있었는데 시세가. 저울? 저울이 어딨지? 아 저울이 없구나. 탐색. 출발. 응용. 어 상태 좋아 창자가. 뭐 내 생각인데. 하나 여기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 근처에다가 이거 하나 지어 놓으면 진짜 오래 쓰거든? 아 근데 내가 없다 못 짓는다 그지? 터렛을 못 지어 망루를 못 지어. 아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또 놀아야 되겠네? 탐색. 그러면 이제 탐색 시키면 돈도 주어와요. 보면은 오케이 두 번 가니까 오네요. 초이 발견. 초이 창자랑 초이랑 왜 오지? 뭐 하자는 건가? 장비는 유지해 있죠. 아 이거 두 개 먹어서 보너스 먹었네. 저거 먹으면 아마 오환하고 그 외교할 수 있는 그걸걸? 유수함으로 오네. 근데 얘랑 지금 박쳐지게 싸우면 뭔데 얘? 서혁 너 뭔데? 통솔 무력 박살 낼까? 이거 박살 내야겠다. 안 되겠다 얘는. 야 인면 관직 이것도 돈 들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원래. 이거는 병력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법무교위로 용원이가 에이스죠? 용원이 유일한 장군으로 법무교의 용원이. 자 가자.
시원하게 가자. 아니, 출장 아니죠? 영원아, 시원하게 가자. 훈련 교관인데. 전법 발동이 나 또 있잖아. 그지? 용원이는? 좋다. 뭐가 좋아? 아, 함선에 탑승한 경우 제사 배송 치료. 아, 못 가게 하는 거 강습. 강습 하나 넣을까? 강습 하나 넣자. 지력에 의존이니까 옥냥이가 옥냥이가 지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매성 빼고요. 지력 의존하는 거 빼고 치료에다가. 아, 이거 지력 의존인데 왜 이거 안 돼? 아, 자동이에요? 아, 자동이구나. 아, 지력이네. 씨. 치료는 별론데. 저지 가자. 전법 발동은 어차피 내가 수동을 하니까 뒤졌어. 공격. 퇴각. 추격. 허가. 사후 명령은 퇴각하자. 적 접근 시 공격은 안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자. 공격. 공시로 빨리 가자고요? 근데 이거 어차피 배가 느려. 22일? 아, 맞아. 보급 끊어야 돼. 맞아. 그러면은. 아, 봉시로 가자. 그래. 봉시로 가자. 봉시로 가고. 나 여기 끊어. 중계, 공격. 오케이? 미쳤다. 옥냥이 든든하다. 인면, 인재, 등용. 창자가, 와, 얘 미쳤죠? 에이스죠? 62에 68이면 에이스야? 와. 이 새끼 오툴인데? 신중도 있어. 종수는 진짜 나 랜덤으로 했는데. 랜덤으로 했는데 종수는 소침이 있어요. 의기소침해져. 포상. 네, 여기까지만 주고요. 이세화 진짜 안 오른다. 아, 나 돈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고 인면. 아, 이거 내정 이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이게 귀찮아. 그리고 이제 등용. 아, 보냈지 초이 탐색. 됐다. 그리고 얘 오면은 자르고. 오케이. 아, 얘가 끊을 걸. 원량형이 끊을 걸.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오틀 플레이어 초이도. 자, 이거 끊습니다. 보세요. 미친 거야 이거 진짜. 아, 정신 나간 거야 이거. 이게 더 빠르죠. 찍고. 아, 그냥 물 위에서 싸울까? 좋아.
초이도 들어오고. 이게 이 들어왔을 때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줘야 돼. 시정. 아 이거 창자 이거 좋죠. 창자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뭐 하나 빼자. 묵수 연구 빼. 아 묵수? 아 이거 내구도 이거 빼자. 딱이다. 그리고 탐색, 탐색 계속 해주고. 아 좋고요. 이세화 하고. 등용. 아회남. 아 근데 멀어. 그 사이에 캐스팅 되더라고. 진등. 여긴 괜찮죠? 교련 있는데 좋은데. 하지마. 기어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탐색하고 끝내자. 어 습득 습득. 직박이형. 야 오트리플레이 제사 격려. 옹냥이한테 딱 주면 딱일 것 같은데. 탐색 끝. 동선보. 자 이거 어떻게 싸우나 보죠. 끈 이거 보급 끊고. 이게 진짜 위태하게 싸우는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AI 특급으로 했는데 AI 이렇다? 나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어 회남자 정치 1. 오케이. 왜 안 가 얘? 왜 안 가지? 오케이 끊었다. 오케이 이거 지금 마탱이 갔거든요. 하우돈? 야 너 여기다 꼬라박으면 얘네 오는데? 너 괜찮냐? 얘 잡고. 얘는 왜 양쪽으로 공격하냐? 독일처럼. 지가 히틀러인 줄 알아. 얘 올라와서 때리는 게 좋죠? 중계. 불가. 사후 명령 퇴각으로 하자. 공격. 이거 오는 거는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하나 잘 막아야 되는데. 얘네가 좀 해서양 먹고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쳐주면 좋은데. 이거 진짜 우리가 막아주고 얘네가 먹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 아, 인, 연애? 근데 연애가 어차피 아 이게 아 아끼는 길이니까 요거로 갈까? 아 연애를 쓸걸. 얘네가 깊숙이 들어오면 끊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딱 끊으면 돼. 이거 사실 이거 되게 쉬워요. 먹고 얘는 가고. 이게 난이도 되게 쉬워서. 탐색하고 끝낼게요. 추행으로. 나 추행이 또 많어 우리 쪽에. 그래서 추행으로 끊어주면 돼.
들어와. 오케이. 잠깐만. 제사. 뭐야, 왜 가? 아, 퇴각으로 해서? 잠깐만, 이거 볼게요. 얘는 나 노리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얘 공격을 하는데 왜 퇴각을 해? 웃기는 게. 아, 퇴각. 공격을 해놓고 죽여야지 가는 거 아니야? 얘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 공군은 이게 좋기 때문에 얘 잡고 여기 멀리 있다가 옥냥이가 잘라도 돼, 사실. 이건 병사 있어야 되니까 얘만 잘라주면 되거든? 돈도 없네. 아, 추워. 좋아. 아마 부릉 먹고 앞으로 갈 거야. 그럼 난 여기 있다가 끊으면 돼, 그치? 다시 움직이네. 나한테 온다? 얘, 나왜안 해, 또? 얘는 뭐야? 얘네까지 다 들어가야지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대기. 오케이. 숲도 사기가 없어요, 왜. 8일, 9일. 그리고 옥냥이 들어와서 천원으로 끊죠. 여기 안에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수춘으로 가는데. 공략이 들어오고
오케이, 여기. 나머진 들어올 거. 이거 끊고 끊고 계속 끊고 끊고 끊고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리고 징수? 탐색하고 출발. 자, 좋아. 여기다 방어 기지 하면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안 돼, 만나면 안 돼. 오케이, 만나면 안 돼. 아, 얘를 다 갈아버렸어야 되는데. 3000 다 나한테 오는다. 이 새끼 이거 이것도 안 먹고 가? 부릉도 안 먹고 바로 가? 수춘. 수춘. 얘가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일단 끊으면은 저지 걸리는 게 크니까. 왜 대기야 얜. 얘도 왜 대기야 갑자기. 되기면 일단 끊고 가도 되겠는데? 오면 싸우진 않거든? 대기가? 여기로 가면은 하루만에 못해. 어, 이거 왔다. 얼마야? 40? 위에 나와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 나가 있어야지. 찍어버리면서 바로 싸우기. 14일이네. 얘가 직발경이 그거 하니까
크게 돌 필요 없고. 바로 가자. 제사 주어지. 12시는 뭐야? 아, 12시도 오네? 바쁜데? 다시 와. 원량형 다시 와야겠어. 야, 세 군데서 와? 이쪽도 오니? 아, 여기도 수치. 네 군데서 오네? 파티네? 너도 오니? 아, 진료. 아니, 이렇게 하면 너도 와야지. 야, 뭐 하냐? 야, 지금 애들이 지금 올인하잖아. 이거 또 병사는 맞네? 아, 다 나한테 와. 서로 싸우게 하기에는 동선이 너무 안 겹치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찍고 바로 갈 텐데 여기서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대기니까 찍고 가면 될 것 같고. 아, 대기인데 왜 대기가 아니야? 조졌다. 왜 대기가 아니야? 대기인데? 크게 돌았어야 됐네. 턴 바뀌고 한 거라 대기 뜬 듯? 어, 아래 끊었다. 오케이. 아래는 성공. 바로 튀어. 뭐 여기 오는 건 여기서 잘라. 그래, 요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원량형은 뭐 잡힐 것 같고. 종수야, 네가 이쪽 끊어줘야겠. 여기 어떻게 끊냐? 하고 선언 3명 한 명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빠른 게 또 뭐 있죠? 어린이였나? 아, 어린 아니네. 공시 중앙 가자. 아, 얘가 이어주는데? 잠깐만. 끊어주면. 끊어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나를 공격하면은
이렇게 쫓아오면 좀 골치 아프거든? 다시 한번 끊기. 왼쪽은 기다렸다. 아직 좀 시간 있으니까. 이 주준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네. 잡혔네? 오케이, 제사. 무력 의존이니까. 오케이, 찌끄려. 이거 어디가 또? 이거 뭐해? 아, 뭐 걸렸구나, 계략. 안 오네? 오케이. 잠깐만. 얘는 아씨. 이쪽으로 가자. 얘 안 올 것 같았거든.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먹고 가자. 되게 차분하게 가네. 시정. 아, 하나 늘어났구나. 오케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죠? 깔끔하다. 준비. 좋다 좋다. 자, 가자. 하던 대로 가자. 하던 대로 가자. 옥냥이 믿고 우리는 끊어주기만 하면 돼. 재성경 가고. 아, 육안 찍고 갈 걸 그랬네. 야, 빠르다. 끊어주나? 어, 종수 끊어주고. 어, 잠깐만. 네. 오케이. 또 끊어주고. 또 오고 있죠? 도적이 나왔네? 도적이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오케이. 돌아와. 오케이. 직파경호 왜, 아, 화살 맞았나보다. 오케이, 이거 좋아. 의식하나? 의식하나요? 대기, 오케이. 안 속아, 이제 안 속아. 크게 안 돌아. 크게 안 돌아. 봐봐. 有什么事吗? 나를 인지해서 공격하려나? 얘도 오는데. 아, 일단 직발경은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서 다음 거 해야지. 다음 거 해야지. 여기 끊어야지. 송. 오케이. 안 올 것 같다. 도적은. 박지성 부대. 옥냥이가 이걸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위보 때문에 멍청한 게 흠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멍청한 거 뭐 어쩔 수 없어. 하우상, 하우패. 아 이게 하우시들. 하우시들 있네요. 하우 시리즈. 하필은 또 하우시 옆에 있어가지고. 씨. 자동. 잠깐만. 없네. 동선 봐. 자, 봅시다. 도적이 어디로 갔냐가 또 중요해. 중요한 병력이거든요. 자, 옥냥이 일로 가고 들어오고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끊어주면 되죠. 다이렉트로. 여기는 이거 찍어주면서 혼란스럽게. 근데 얘도 갑자기 세력 팍 늘어나면 끊기면서 얘도 죽어버리거든. 아, 내 소중한 천명이 끊었나? 오케이.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오케이 좋고. 의중이 내려오고. 아, 진을 한다. 들어왔고. 오케이 오케이. 혼란 좋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 끊고 있죠. 도적은 또 일로와. 아씨, 좀 싸워주지 좀. 안풍으로 가고 지랄이야. 미친놈이네 진짜. 그래도 얜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지? 이거 일방타진 할까? 이병건, 이병건 출발. 무력만큼은. 아, 충차네. 나 여기 충차밖에 없냐? 초이가 가자. 초이. 아, 통솔 봐야 돼요? 오, 이세와 장사. 장사 맞아? 랜덤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장사 별론데 진짜. 주호민. 아, 좋네요. 어린으로 가자. 이게 뚫릴까? 철벽. 거북이. 나가지 말까? 냅두면 그냥 알아서 자멸인데. 장수를 등용하고 싶어가지고. 가지 말자. 쌀도 먹거든? 인지했나? 부릉. 부릉으로 간다. 건물부터 하겠지? 마탱이 갔죠? 오다가 죽어요, 이러면. 이거는 탕은 내가 키워줄 필요가 있을까, 근데? 키워주지 말자.
얘 좀 어떻게 좀 얘가 좀 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 갑시다. 옥냥아 돌아와. 언제 풀려? 이러다가 육안 탁 늘어나면 너 그냥 없어져. 이거 병사가 괜히 출발했나봐. 옥냥이 끊었나? 끝나요? 오케이. 공량이 조졌다. 이거 병사 이거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큰데 교환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산적. 아, 또 뚫어주려고? 종리 갔다가. 아, 이거 하고 가려고? 종리 갔다가. 야, 여기 제대로 싸운다? 야, 너 나한테 이게 병사 소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는 좀 털어주고. 아래도 지금 여기 여유가 없거든? 여기도 많이 뺐는데. 아, 사기가 없어 얘네가. 확실히 지금 아래 이게 게이지가 사기거든요. 안푸 왜 일로 올까? 수춘으로 오네. 도적까지 지랄이야. 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옥냥이 이거 5천명 꼬라박은 거. 아이, 아, 여기요? 여기는 애초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끊긴 끊어야 되네. 부릉은 끊긴 끊어야 되거든. 이게 가야지 뭐. 이게 추행이 아니라서 막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다. 뒤졌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괴멸 잡혔나요? 돌아왔네요. 종수는 종리로 가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잡고. 오는 오다가 죽음. 오다가 죽음. 오케이. 빵 다시 먹고. 다시 그 다 늘어나거든. 먹어줘야 돼. 보내주고. 종리는 종리 보낼까? 종리 보내자. 정성 밖에 너무 오래 있었어? 백이야 백. 종수 그런 애 아니야. 얘는 돌아갈 거고.
풀릴라나? 아,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싸워라. 수춘 싸워라. 일로 내려갈까? 설마? 진 짓는데? 용원이 왔네. 오케이. 근데 옥냥이가 통솔이 낮아가지고 아파요 지금. 또 아프면 훈련 빼야 되는데. 돌아가네? 아, 돌아간다. 김우중 부대다? 오케이. 안 되죠? 속도가 안 되죠, 속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냈죠? 김우중 부대는 점령을 한다. 자, 둘이 싸우고 종수 끊겼네. 씨, 조졌다. 이럴 것 같더라. 이럴 것 같았어.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거 내 잘못? 천 날렸나? 빨리 가서 이어주기. 용원아 빨리 가서. 이거 귀하거든? 아, 죄송해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해주고. 충시가 있고.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겁니다. 얼추 막았죠? 얼추 막았어요. 자, 다 죽고. 아, 병사를 너무 잃었어. 이게 내 병사를 유지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제갈량 봐라. 야, 이거 허저 미쳤다. 내 주변에는 내가 여기를 내가 빨아들여가지고 얘네가 다 먹으면은 더 강한 애들이 오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막으면서 병력을 보존하면서 장르 수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치가 너무 뚫려있어요. 수춘이 방어에 안좋아. 이게 실제로 여포, 유비, 조조, 손책 이거 그 에피소드 있었잖아 연희에서. 딱 그 양쪽에서 딱 오기 좋게 해놨잖아 사방에서. 뚫어줘. 이어줘. 오, 이었고 오케이. 어, 살았죠? 됐고 와. 살려주고요. 어? 쫓아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잡아야지. 알아서 도망가겠죠? 얘는 증발할 듯?
파워패 부대. 갑자기 지나가다 발견. 진도 부수겠지? 하체 먹고 가겠지? 하체 먹고 가라 그러고. 만날까봐 부쉈네. 피해 댕겨. 이쪽 또 오나? 아, 이쪽 지금 싸우느라 정신없죠? 증발. 갑자기 상황 확인. 격파하고, 오케이. 또 와? 어, 주령 잡았다. 오케이. 입성. 들어오고. 나중에 끊으면 돼. 끊으면 돼. 별거 아니야. 탕은 아니고 요것만 하자. 너무 낮다. 너무. 돌아가고. 交给我吧. 아씨, 기다릴까? 아니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이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굉장히 상태 좋을 거거든요. 아, 상태 좋죠. 에이스죠. 우리 팀 오면 지금 에이스죠. 다른 분들 뭐 하시나 볼까요? 세 글자 찾으면 돼요. 성혜영, 사마이의 인관. 일단 갑시다. 죽고.
요거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어떻게 오나. 지는 부셔줬으면 좋겠는데 온 김에. 진 부숴주나요? 아, 진 부숴주네요. 고맙네. 하우든 다시 먹으러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갖고. 용원이가 아픈데 가야죠. 바로 들어. 봐봐. 먹고 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들어가자. 진 부수고 있을 때. 오케이. 이 병사가. 서서 보급로 끊으면 돼. 보급로 끊으면 갑시다. 아, 저 진 끊었어야 되는데. 포로 해야지. 안 먹고 갔네? 왜 갔지? 아, 지금 여유가 없구나. 어, 그럼 탕을 좀 개발해도 될 듯? 살살 가. 또 연병 떨지 말고. 자극하지 마. 이렇게 빠져나가. 쉬면. 오케이, 불안정. 부수고 뭐 할까? 부수고 아마 대기할 거야. 아니네, 수춘 공격이네. 신배가 충성도가 100이거든? 진배가 나간 김에 가자. 아이고,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자극? 아 자극하면 안 돼. 이게 어차피 송이 이게 돼가지고 여기로 빨리 들어가야 돼. 이어놓고 가자. 갑자기 팍 끊기면은 송 저거. 아 근데 여기 있으면은 옛날에 그거 줄어드는 거 없어졌어. 패치됐어 그지? 정신 못 차리죠? 얘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등용. 유수왕. 아 그러네. 유수왕도 먹어야 되네. 돌아가고 돌아가고.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오고 오고. 아, 나 발견했는데? 아. 얘네는 공성에 좋은데? 빨리 끊어야겠다. 최대한 빨리 끊는 것. 들어와 들어와. 我知道. 나한테 안 봤죠? 나 안 봤죠? 我在这. 유수왕을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찍고 가. 이 새끼. 갑자기 그 직박형 끊으면 진짜 골치 아픈데? 분량 살 텐데. 돈도 많거든. 오케이. 창자. 창자로 사고 인지 등용도 한번 하고. 되고 묵혀놓고 돈으로 받아도 돼요. 오케이. 자 포인트는 여기 찍고 가는 거, 여기서 끊어주는 거, 여기 하나 하면 또 이제 기절. 그럼 얘는 이제 좀 쉬어가는 거고 여기만 막으면 돼. 이게 지금 좀 압박이다.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직박형이.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점령돼요. 병사가 적어가지고. 17, 17. 어, 끊어주고. 왜 안 끊어? 끊어, 끊어, 빨리빨리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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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병사 없어! 끊어, 오케이, 오케이. 도적이 도와주죠? 도적이 도와줘요? 도적 올라와주고, 오케이.
직박이 형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게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되고 찍고 바로 들어가야 돼. 입수. 그리고 먹었고 먹었고 오케이 내정. 봐봐. 하고 도적이 같이 싸워주고. 홍량이 바로 들어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송으로 가는 거는 확 터지네 여기. 근데 하체가 더 급해. 하체가 하체 먹고 왔구나. 아 처음에 5천을 꼬라 박아가지고 그래. 동심바. 보급이야? 예, 보급 끊고 갈 거야. 보급 끊고. 갑시다. 여기 그럼 끊기면 이제 기절. 그럼 샤워 한번 하고 사살로. 하체로 가다가 끊기지 않아? 왜냐면 한 아, 하체로 가다가 끊기겠다. 아 맞네. 그래서 송 가라고 했구나. 아 맞네. 여기 넘어가는 순간 끊길 텐데. 맞네. 아 내가 이거 경계를 깜빡했어. 다시 돌아왔어. 씨발. 송을 하치러 가는 게 아니고 송으로 갔어야 되는데. 맞네. 멸망이네. 이 3명이 더 나올 수 없는데. 아 여기 너무 그거였다. 송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지 이게 안 끊기는데. 여기서 병사가 나가면 조진. 병사가 나가도 조지고 안 나가도 조지고. 일단 들어가. 이제 감았죠? 밖에 나가서 자르면 안 돼요. 신대가 가고. 씨, 막 혼란인데 막 들어오네. 안 돼. 안 돼. 안 돼. 경려하고. 아 얘네는 왜 싸워? 사기도 낮은데? 미친놈들이야. 아 사기 떨어졌으면 퇴각하라고. 야 이게 1000명만 딱 들어왔으면 막았는데. 진짜로 그건 아니고요. 사기가 높네. 천원 들어왔어도 안되겠다. 직박이 형 여기서 판단 미스되면서 조졌네요. 아 이제 오케이 파악 완료. 파악 완료. 아, 완료.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2시라서 저
촬영 나가야 돼서 파악했죠? 다음에는 아 그것만 합시다. 좀 이거 실제 성격에 맞춰서 합시다. 편집 밸런스 패치해. 주호민 싹스. 주호민 싹스. 어 쓸 수 있네. 안 되네. 어투, 모습, 위험남, 능력. 이거 잘 합시다. 하도 이게 내가 왜 이거 랜덤으로 돌렸냐면은 이게 또 매기기가 진짜 어려워. 아니 매기기가 좀 어려워 이게. 이거는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올려주시면은 적용시킬게요. 뭐 화신도 있었네. 제가 정하면 좀 애매하고. 자, 신무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갈게요. 최대 스탯은 80까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는 그게 없어요. 안 깔아가지고. 아, 완전 범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